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 개수들을 하나님 천국에 함께 동거하게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선지자들이 받은 이 묵시는 마땅히 될 일들인데 세계 정세가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이 아침도 북방 환란과 중국의 멸망과 북한의 멸망, 유다의 승리를 예언하신 아버지여, 이사야서 읽을 때 본문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7장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아시아, 동방아시아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인데 17장 제목이 인간 종말의 비극입니다.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란 말이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8장에서 출발했거든요. 8장 보세요. 이사 8장, 임마누엘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에브라임, 아람, 아수르입니다. 자, 8장 4절에요. 이는 이 아이가, 이사야 둘째 아들이 순이 내 아빠, 내 엄마라 할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 맞죠? 같은 나라예요. 다메섹은 하나요. 사마리아의 노랑,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인데 북한이요. 다메섹은 중공이고 노랑물은 강제로 뺏기는 건데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될 것임이니라. 그 아수르가 잡아간단 말이죠. 누구를? 중공과 북한을. 이 중공 북한은 7장에서 우리 한국의 원수요. 두 부지깽이인데, 하나님이 부지깽이를 때리고 부지깽이를 없애는 거예요. 방법이 아수르가 잡아간다. 아수르. 그럼 아수르 올 때에 사할 길이 뭐냐? 자, 7장 17절 그 옆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은 북한인데요. 유다를, 한국을 떠날 때부터 65년만 떠나가야 돼요. 망하니까. 7장 9절에 65년 연대가 있어요.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온다 그랬죠. 소련이 내려온다. 그때 사역길은 뭐냐? 21절, 7장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말이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이 버터는 젖이거든요. 영적으로 세상 소가 아니고 사람 소, 사명자. 어린 암소는 순으로 가죠. 순. 그 8장의 그 내용인데요. 어린 암소가 이름이 마헬살하스바스요. 그래서 버터 꿀 먹는데 그 땅, 무릇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 남은 자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육체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 영접한 사람도 반드시 한 어린 암소의 젖을 먹어야 하늘로 간다고 말했죠. 그럼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많은 교회가 암소의 젖을 못 먹으면은 23절에 그날에는 천주에 남보가 천나무요. 은 일천 개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포도나무 교회거든요.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라. 뭘못 먹어서? 암소 저지를 못 먹어서. 그렇게 우리 중앙재단 밖에는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서 아무도 사람 읽어도 몰라요. 유태인들은 성경을 종이 써가지고 경문을 통에다 넣어가지고 차고 다니면서도 예수를 모른다니까요.
온 땅에 찔려와 형격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가던 산에도 찔려와 형격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성전 방바닥 죽제기들. 그럼 8장에서 이제 아수르가 움직이는데, 아수르가 와서 우리 한국 원수를 잡아가고, 그럼 한국의 원수들이, 한국의 유다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5절이거든요.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지구의 핵심은,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이당국을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왕물을 버리고, 실로하는 예수님이에요. 보내임을 받은 자. 너신가, 너 말냐, 아들을 기판다. 이게 친복잡아요. 우리 한국 교회나 정치가 상당히 많아 숫자가요. 공상사상, 마귀사상, 사탄사상에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0분 이래 남아도 하나님을 심판한다 했으니 상당히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7절에 주 내가 흉용하고 창결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소련이 와야 우리 머리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인데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친다. 서울만 남기고 전국적으로 다 북방 군대가 들어온단 말, 그게 37장이에요. 그때 임마누엘이요. 자, 7장 14절 처녀 아들이 임마누엘인데요. 초림이고 그럼 십자가 승리하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 심판 권세를 받았어요.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펴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날개. 임마누엘은 예수님인데 날개는 권세, 보호, 독수리 날개. 자, 그러면은 아수르가 오는데 10장 보세요. 10장요. 자,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아수르는 몽둥이를 쓰이지 구원이 관계없고요. 소련은 7째 머리 8째 왕인데 대한민국 선진국가 위해서 쓰고는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 하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친북 좌파는 하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자백이 되는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의 막대기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 여기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유다입니다. 한국입니다.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 노한 백성, 하나님이 유다를 노하였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 이사 1장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흰눈 같이 양털같이 희게해 주리라. 그러나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소산 먹고, 이번에 이사야 큰 구원의 변론을 듣고도 순종 안 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칼. 그 칼이 아수르 칼입니다. 그 한 나라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때립니다. 한 나라를 치경다. 그래서 3대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계시록 8장 마지막 절에 하가 3개 있죠. 9장에 2개, 5째 나팔 첫째 하, 6째 나팔 둘째 하. 그럼 한 나라를 치게 하고 선진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밝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잘못 믿으면은 소련이 잡혀갑니다. 11 한란으로. 세계는 5개월 한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의 문제고, 11장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싹에서 가지가 나고, 재림 때는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육체 구원을 받는데 일곱 용으로 육체가 변화가 되고 천년박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13장,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모압의 멸망인데 이 사상들이 다 마귀사상, 공상당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다메섹의 경고장이 뭐냐? 심판이다. 보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 중공이 13억 넘어요. 이게 박살나는 거예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그러게 중공이 망하면 그 주변 국가 어느 나라도 살 길이 없어요.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 북한입니다. 자,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 11한란에서 멸절. 여기 짝이 다니엘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계시를 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자, 2절에요.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 본부에서 아버지 뜻이 이 지구 땅에 바다로 몰려 부는데 큰 짐승 넷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이 바다가 혼란한 세상 같아요. 이 지구 종말에 영적 혼란 세상 올 때에 4대 강국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4대 강국. 그런데 첫째는 사자 같죠. 4절에 사자 미국이고, 둘째는 5절에 영국 곰이죠. 그 다음에 6절은 폭범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은 넷째 짐승이 쏘리는데, 7절을 봅시다. 내가 또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큰 천리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리가 있어 이 이빨에 철로 되었어요. 먹고 부서뜨리며 그게 소련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권세를 줬어요. 심판 권세를.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절에서 6절까지 미국 영국 불나선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넷째 짐승 소련은 사회주의란 말이죠. 공상단란 말이요.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위성국가 내가 그 뿔을 다니엘이가 그 뿔을 묵시 가운데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서 이 다른 작은 뿔이 공상나 계시론대 계시록 9장에 훑어풉니다. 58년도 계율 정권 청황생 말이 나왔어요. 먼저 뿔 중에 먼저 뿔은 열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변장했어요. 마귀가 하나님 같이 나타납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비밀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비밀을. 그 다니엘이 본 묵시나 이사야 17장이나 소련이 움직이면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겨서 17절에 다니엘 7장 17절 이 네 큰 짐승은 해석합니다. 비밀을 해석해줘요.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게 이사 11장인데 예수님의 통치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그게 소련만 지나가면은 천년 시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나라가 오는데 22절에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은 원수를 갚아줬어요. 억울함 당했지 용먹었지 하나님이 갚아줘. 이게 이사 61장 2절 3절이거든요. 신원의 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믿습니까? 때가 와야 성도가 나라를 얻어요. 자, 그만 짚으시고. 그럼 모든 선지는 전부 북방할란, 요엘서도 나훔서도 하박국도 소선지나 대선지나 전부 종말은 똑같은 계시를 봤어요. 북방할란과 새시대, 심판과 새시대. 그럼 그게 어디 되느냐? 자, 몽골, 중공, 북한은 노숙화 봐서 우리나라 오는데 깨어있는 나라들이요. 그래 새 뿔이 빠져요. 단핵 실장 새 뿔이 빠진 것은 몽골도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소련의 열 뿔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17장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에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게 8장 4절 5절에서 에브라임 다메섹을 아수르 잡아가는데 아수르는 대한민국 유다에 들어와서 하룻밤에 망하죠. 37장에서. 그 심판의 몽둥이는 7조 머리 8조 왕이다. 그 짐승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가정이 망합니다.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거예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무너진 무대가 됩니다. 자, 중공, 북한, 몽골이 소련에게 망한다 하면요. 자기들도 놀랄 일이죠. 응? 소련도 중공도 힘이 비슷해. 소련은 인구가 3억이고 중공은 13억이요. 이렇게 더 큰 나라가 하나님이 소련에게 붙였어요. 그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4절은요. 이 아수르가 우리까지, 우리나라까지 와요. 우리나라까지 11할란인데 이것이 36장,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14년 때 치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영광이 이제 쇠한다는 것은 죽제기를 버리고 알곡만 남기는데 전쟁입니다. 그 살찐 자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뵌 것 같고, 추수기에 곡식 베러 가면 이삭을 잘라오잖아요.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작다는 겁니다. 알곡이 작다. 예? 우리 한국에 천만 성도라지만요, 소련이 들어올 때 거의 다 잡혀가고 2, 3개, 4, 5개가 남아. 다니엘 세 친구같이 구약에도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갈 때 다니엘 세 친구 3년 동안 채식만 먹고 기도해서 이겼어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물이니 이삭 죽기거든. 이삭 죽기. 이삭은 하루 종일 줘도요 한 포대밖에 못 줘. 낫으로 곡식 빼면 한 5분 만에 몇 단을 빼는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우리나라는 감나무가 없으니까 대추나무 흔들 때에 다 떨어진다. 대추나무. 대추나무 흔들어 봐세요. 대추나무. 시골 대추나무 많잖아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나무 같겠고, 이 선구자입니다. 대표자인데, 이게 암수 한 마리, 양 두 마리요. 7장 21절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어느 한국에 뭐 정통 장도교 뭐 천지교 뭐 교파 자랑하잖아요. 중앙교나 외에는 다 잡혀가요. 그날 온다고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죠. 그 이사야서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라. 내가 자식 기르는데 잘못 길렀다. 이런 자식은 세상에 없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습이 그래. 하나님 볼 때에 너희는 짐승보다 못해. 짐승은 주인 하잖아. 너는 주인도 모르잖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슬퍼서 말씀하고, 네가 내 자식이냐?
그래, 선지가 예언하고 예언해도 안 들으니까 말라기 1장에서는 네가 임금이냐 내가 임금이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응? 안 되겠다. 너하고 같이 못 살아. 문 닫아. 그래서 구약회 문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양의 문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죄인을 불쌍해서. 그 아버지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못 시키니 법을 바꾸자. 독생자 보고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죄짐을 맡아라. 네 야곱의 집이 왕이니 네가 왕도를 하려면은 야곱의 죄를 네가 다 맡아서 죽고 저주받고 무덤에 율법을 묻어놓고 올라오라. 그것이 독생자 사랑인데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고 예수를 외면하다가 독사새끼 된 거요. 오늘 또 이사야에서 외면하면은 독사새끼 됩니다. 기독교가. 예?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아 육체는 죽잖아요. 이 남은 예언서는 육체 구원인데 예언을 즐겨 순종해야 되지. 이 말씀을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면요. 육체는 썩어야 돼요. 그 육체 구원은 아주 귀한 건데 감나무 흔들면 다 떨어지고 이삼계 속에 이렇게 적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선지국가 되면은 우리나라 우상 얼마 많아요? 산에 가면 전부 우상 단지들인데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선지국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선지국가 만들려고 썰은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지깽이 두 개가 잡혀가고 유다 땅에 와서 목에까지 미칠 때 인반의 날개를 펴서 택한 자를 보호해서 건세 줘서 세계를 구원하는 5개월 역사가 나갑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지금은 전부 자기들이 자기 만든 단을 우상을 쳐다봐. 마음의 우상, 생활의 우상, 목사가 절에 가서 앉았다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목사는 불교도 구원이 있대. 완전히 이제 까놓고 멸망길 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못해요. 마귀 가지. 응? 아하스가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에게 돈 보내서 느신의 목을 자른 거 귀신이 했어요. 귀신이. 우리 교훈이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숨은 우상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자기가 우상이요. 응?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탐심 우상이에요. 탐심 우상.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우상. 그날에 그 경관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우상 철폐입니다. 초막절은 우상 철폐. 그러면 유다에서 시작한 초막절이 전 세계로 150일, 5개월 동안 돌아갑니다.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착각했다.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이게 능력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예수는 복인 받지 안 따라갔다 그 말이죠. 안 따라갔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네 마음 좀 보자.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하나님은 껍데기 안 봐요. 중심 보지. 근데 마귀가 벌써 선악과로 우리 마음에 들어 있으니 비켜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권세를 줘서 마귀를 쫓아내면 몸이 변화되고 몸에 마귀가 안 나가면 몸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이 이방 가지가 타협인데요. 이방 종교 받아들여. WCG, KNCC. 이방과 연합했어요.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지금 KNCC 확장됩니다. 아주 연합이 잘 됩니다. 9개 교단이 잘 나갑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주적의 모집장이에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11 한란에 아수르 올 때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소망이 깨진다. 오늘 기독교는 재림이 소망이 아니고요. 이 땅에 폐가 오전이 소망이고
돈 많이 모으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해요. 소련에다 잠복할 건데. 그래서 12절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티끌같이 날아간다. 티끌같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세계의 중앙이 한국이요. 북방은 소련은 몽둥이요. 한국을 치러내러 옵니다. 그렇게 제일 적은 유다와 제일 큰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작정이요. 그 구약에 보여줄 때에 적은 유다의 인도자 모세가 400년 만에 제일 큰 이집트 정권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게 무슨 절기요? 유월절이죠. 누구 알았어요? 모세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죠. 큰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는데 파사왕 고레스가 베사사 목 잘랐잖아요. 그건 종말을 우리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이 유단데 하나의 노환제가 1905년부터 70년 될 때에 스가랴 1장에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의 말씀 이루어서 구이사 재단에 암소 한 마리 저절로 먹이고 아수르를 박살내는 것이 동방 역사, 유다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1장에서 2장에서 손이 나고 3장에 순이 나와서 새길 것에 4장에 순금 능대 머리돌 다림질로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게 8장의 성산 축복이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했다. 소동이 뭐요? 흔들려. 막 비틀비틀 하면서, 응?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을 큰 나라들이 충돌하였으되, 큰 불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럼 소련이 움직이면 이게 3차 전쟁 시작인데 사람들 살아보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땅굴 파놓고 바다에 밀실 만들고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는 하늘에 보호처를 만들어 놓고 위성 타고 올라간답니다. 세상 풀바다 되면은 그래서 오바다에서 야, 너 내려와. 그 피난처 아니야. 피난처는 이만한 날개지.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 날개빛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우리 재림주님이 그들을 구제지시려니 야단쳐요.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타작마당의 겨는요, 풍로가 돌아가면 날아가요. 인간이 그렇게 된 무게가 없으니까. 죽적이니까 날라가. 그 이사야서를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은 영적 살이 쪘어. 알맹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 곡간에 이어서 우리 같이 살자고 천년 동안. 그 이사야서가 정말 꿀떡이 꿀떡. 이사야서 아니면요 영적이 살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사야대로 갔어요. 천년 만에 태어나서 갈릴리에 빛이 되고 오십상 십자가에 저주받고 갔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갈 길이에요. 예? 예수가 길이다 그건 다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배워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배워서 길이 뭐냐 물으면요 몰라요. 예수는 길인데 예수가 우리 보고 다시 연약했지요. 그 다시 연이 길이요. 우리만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아무도 못해요.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겨가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인간은요, 티끌 먼지요. 응? 뭐, 정권을 자랑해요, 교권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건데.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하루 만에, 심판은 밤에 이루어져요. 그들이 없어졌나니, 없어졌어요. 하나님 심판하면 하룻밤이 없어져.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붕괴시요. 우리 유다를 괴롭힌 사람들, 이방, 북한, 중공,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공격하잖아요. 노략한 자의 붕괴시다. 너희들이 가져가서 너 심판받는다.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서 우리 한국을 괴롭힌 사람들 다 잡아가라. 그러고 이
유다의 남은 자가 기호를 들고 소련 갑니다. 그게 18자이거든요. 강대국 종말, 소련의 종말. 슬프다. 구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에요. 구수.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 강 건너편. 그렇게 홍해 스웨즈운하 아프리카 아시아가 붙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랐어요. 왜 배를 지내보내고 돈 받으려고 스웨즈운하요. 그런데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함의 자손들인데 과학이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갈대배를 타고 다녀요. 지금도 갈대배. 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철선이 가고 지금 잠수함이 다녔는데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사람 똑똑해요 바보요. 문명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그렇게 러시아가 러시아 러시아로 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그렇게 러시아는 스라브족인데 바이킹 민족 사람이 강하고 힘세고 악질적이고 그래서 저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나라를 세워서 강대국 됐는데 얼음판에 들어가서 추운 지방에서 하나님이 들어쓰고 버릴 거예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강대국 대적을 밟는 백세계로 가라 하도다. 소련이 세계를 다 밟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다 밟고, 한국은 못 밟아. 알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소련을 밟아야 돼. 가장 적은 것이, 가장 큰걸 밟는 것이, 이게 이적이요. 큰 표적이란 말이요.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기호가 우리 기호요. 5장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우원방에서 원수를 불러봐.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빛 십자가가 붉은 공산 기호를 꺾었어요. 75년 5월 15일에. 그래서 이날 이내장 목사님에게 64년 924에서 계룡산에 수도원 짓고 용 잡는 수도원인데 8달 만에 65년 5월 15일에 아침에 환상을 보는데 눈을 뜨고 보는데 예? 계룡산 상봉에서 은빛 십자가가 팔랑팔랑팔랑 바람 분이 흔들리고 그 옆에는 태극가게 있고 음성이 들리기를 내 자야 네가 이 기호를 들고 북진해야 된다. 그래서 북방에 붉은 기호가 꺾어버린다. 그 환상을 보고 기호를 세웠어요. 기호 세운 날이 5월 15일 날이에요. 기호를 세우고 그러면 붉은 십자가는 보호자의 예수님이 내려왔다니까요. 이 땅에 구원 주려고 하나님 아들 보냈다고요. 그 기호는 정월 14일 날이에요. 114, 유월절 양. 근데 공산당 짓밟는 기호는 5월 15일. 그래서 우리 5.15 기호 성각했잖아요. 5.15의 날리면 은빛 같은 십자가.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재림의 기호.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직 기호가 북방에 안 갔어요. 우리만 알고 있지. 숨은 비밀이요. 이제 10일 하나 터지면은 이 기호가 세계로 나갑니다. 알곡모집하고 5개월 끝에 북진합니다. 그럼 소련 정부가 무너져요. 거기서 옷을 바꿔입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시온으로 옵니다. 그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신입니다. 예레미야 몇 장이요? 생각나요? 23장. 그렇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안 계시는 곳이 없어? 예? 그러면은 조용히 감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이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택한 자는 말씀 따라가고 불택자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은 마음이 복잡해. 기쁨이 없어. 마귀는 기쁨이 없어요. 마음 기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요? 생명. 예수가 생명이요. 근데 겉으로는 짓밟혀. 맞아 죽어. 그래서 신원하겠다. 심판하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 처소가 본부인데요. 하나 영이시잖아요. 그 안 계시고 천지 충만하시는데, 조용히 감찰하며, 죄인은 일간 같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지금 가을이 깊어졌지요. 왜 가을에 빛이 따가워요? 이유가, 사과야, 빨리 익어라. 배도 있고, 자두도 있고, 나락도 있고, 돌솔도 있고, 모든 열매가 익으라고 햇빛이 따가워요. 가을에. 예? 음무는 가을에 서리가 내리죠. 상강, 백로. 서리가 내려야 곡식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음무는, 이 자연계에서 곡식은 물이 필요해, 물이. 이슬이 필요해. 그래서, 음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지요. 열매 맺으니까.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수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아직 결실도 안 되는데 한 나서들을 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구수 사람은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둘째 아들,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형제에 가서 복을 받지 자기 자체는 복이 없습니다. 구수 사람. 그럼 역사를 보세요. 다니엘 7장에 종말에 짐승이 네 마리 나오죠. 미국이 먼저 아프리카 잡아먹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백인종이죠. 다니엘 7장에 다 백인종이요. 네 나라가. 미, 영, 불소. 근데 아프리카를 잡아먹어. 그 잡아다 종으로 팔고 노예를 삼았어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가 노예 해방을 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 불란서 사람. 그 다음으로 본문에 네 번째로 아수르 소련을 가서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엘 11장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면 북방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리비아 구수 사람들이 소련을 보고 우리 좀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소련이 하는 말이 우리도 잡혀가게 생겼다. 지금 동북 소문났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어느 성경이든지 유다의 승리, 예수님 재림의 승리. 응? 그럼 아프리카는 땅이 넓고 지하 자원이 많고, 그래, 야배장막에 다 뜯어먹었어요. 미국이 뜯어먹고, 영국, 불란서, 마지막, 소련이 뜯어먹으면은 주님 재림한다. 그래, 여기, 그 연한 가지를 뱉다.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에 독수리들에게, 독수리가, 북방 독수리요, 소련, 예? 땅에 들 짐승들에게 끼쳐 주리니, 산에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가하, 여름을 지나, 여름 가짜야, 여름 하짜야, 지날 가짜. 여름 지나고 땅에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동하리라. 겨울도 지나간다. 예, 초막길이 여름이죠. 그러니까 겨울 지나면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때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도 구소 사람들은 소련을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소리치다가 산에 기어를 들고 기어 올라가니까 소련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망했구나. 예수의 기호가 왔다. 그래서 기호를 따라서 졸졸졸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장, 19절 중앙계단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사실 복잡해요. 내가 이걸 전해도요, 누가 이 말 알아들을까 걱정돼. 너무 복잡해. 너무 성경이 어려워. 예?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그렇게 아프리카는 남쪽이고, 강을 건너가면, 스웨지를 건너가면, 소련인데, 장대하고 준수하며, 준수는 뭐요? 아주 커, 힘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바른 백성에게서, 소련에서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것이 북진하는 역사예요. 또 우리는 세계는 초대받잖아요. 그런데 북쪽 오지 말라게 필요 없다고. 그때에 계시록 11장 5절에 입에 불이 나가요. 휙 하면요. 불이 촥 나가버려. 예? 이 군대 가면요. 하염 방사격에서 하염 방사격 장빈대, 육군에서는 장빈대. 이제 전투하다가 산에 올라가면 원수가 그 산 꼭대기 모이잖아요. 그때는요, 총 안 쏴요. 하염 방사격. 불이 나가, 불이 촥 하면 다 타죠. 그게 하염 방사격이요. 근데 군대에서 그 취급했다니까요. 장벽가에, 평창 보급단에서. 그게 하염 방사격 보통 몰라요. 특수한 무기요. 요즘은 그거 안 쓰지. 옛날에 썼지만은. 그래서 대적이 많이 모였을 때 많이 죽기 위해서 불을 쏴요, 불을. 그래서 말세 정도 입에 말씀 건세 불이 나간다. 원하는 대로 칙 하면 죽어버려. 그런 건세가 철저한 건세예요. 그 건세를 가지고 북진하면은 공산당에서 의무너지면요. 그 쟤들도 아니지. 살아야지. 야, 옷, 붉은 옷 벗어던져. 예수 옷을 입어. 흰 옷 바꿔 입어. 그리고 19장 중앙천하 주님 재림에 가자 하고 예물 두고, 예물. 예? 그때 예물 막아 해도 김양갑병 안 걸려. 예. 있는 것 다. 온 세계 같이 뭐 예물이, 열방 예물이 고레스 앞으로 고레스. 이사 45장에서 49장까지.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보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사탄 새끼들이 끝까지 대적하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용이 말이요. 용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권 받는데 용을 이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10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애를 해산하는데,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앞에 기다리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게 큰 전쟁이었다는 10장에. 세일의 큰 전쟁.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이 부셨으니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린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정이 말세 종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자,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뜻을 정하고 3년을 기도했죠. 바벨론 음식 안 먹어. 바벨론 아무리 바벨론을 왕이 조종해도 우리는 유다야, 유다. 우리 법을 하지, 너 마귀 법 안 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신하에게, 야, 너 이 사람들 바벨론 음식 문화 학문 가르쳐서 내가 좀 비서로 쓰게 길러봐. 근데 다니엘은 아리오에게, 야, 우리 법들 한다잉? 그러면은, 왕의 신하가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거든. 그 시험을 해보자. 12일 동안 너희는 채소만 먹어라. 다른 사람은 고기를 먹고. 시험을 했더니 채소 먹은 사람 얼굴이 더 빛이 나. 그렇게 인정하고 알았다. 너 맘대로 해라. 그 3년을 채식하고 지혜 총명 7배나 받았어. 다니엘이가. 그 바벨론 가서 물어볼 때 왕이 묻는 거 착착 대답하고 아무런 반삼 대답 못해. 그래서 왕이 총리 삼았잖아.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총리라니까요, 바벨론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자세히 읽어보래. 읽어보니까 종말이요. 종말, 발가락 끝에 철과 진흙이 붙었는데 공주 뜬돈이 발을 치니 돌만 남더라. 그게 머리돌 역사예요. 그만 좀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치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참 세력을 치고 나가면 철장의 근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알파 때도 동방 에덴을 만드시고 뱀을 만들고 사람을 붙여서 뱀이 이겨서 이 땅이 마귀의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서서 순종하심으로 다시 땅을 찾았나이다. 영을 잡았나이다. 승리하셨나이다. 또 재림 때도 또 승리하시고 영혼도 유월절로 승리하시고 육체는 초막절로 승리하여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북방을 무너뜨리고 북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중앙재단에 복을 받게 되겠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불려왔으니 종된 위치에서 입을 다물고 주인이 시킨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참종 충성된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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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